악기 주기적으로 점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여름이 됐을 때,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왜냐? 나무기 때문에 습도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는 엄청 습하고 겨울에는 엄청 건조하고 그렇죠? 나무가 습기를 머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뿔죠. 바이올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부풀어 오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브릿지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핑거링을 하기가 불편해지겠죠? 겨울에는 반대로 건조해지니까 이게 부풀었던 게 다시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돼? 브릿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브릿지도 사실은 여름용, 겨울용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가서 점검을 받고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막 시작했고 악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잘 없긴 해요. 근데 원래는 주기적으로 받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부풀고 쪼그라들고 부풀고 쪼그라들고 하면서 터져요, 옆에가. 옆에 이렇게 그 앞판, 뒷판, 옆판 다 따로잖아요. 얘네가 이제 악교로 붙어 있거든요. 왜 악교로 붙이냐? 본드로 안 붙이고. 왜냐면 이 습도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하다가 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면은 여기가 팍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붙인 게. 옆판하고 뒷판 앞판이 붙인 게 터져요. 그래서 그 부분만 붙이면 되는데 얘네 본드로 붙여 놓으면 아, 이제 못 버티겠어 하면 어떻게 되냐? 빠직 금이 쫙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기가 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저도 당연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가면 가끔씩 이제 터져 있다. 그래가지고 터지면 이제 다시 악기를 칠해가지고 붙인 작업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쵸? 예, 견적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시겠죠. 예. 근데 뭐, 악기사에서도 아십니다. 이렇게 악기 보고 이게 고쳐서 쓸 악기인지 새로 사야 될 악기인지 왜냐면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더 나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수리하는 게. 그러면 새로 사는 게 낫죠. 나무 케이스가 저는 좋아요. 나무 케이스. 저는 그 카본 케이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뱀 케이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볍고 이제 예쁜데 조금 저는 겨울에 너무 차갑고 좀 방에 이렇게 습도계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은 괜찮네요. 이거 최근에 막20몇 퍼센트였어요, 습도가.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았죠. 악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안 좋았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마르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습도 잘 보시고 습도 조절도 좀잘 해주세요.